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님, 어떤 종목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볼까요? 네, 일단 뭐 생소할 수는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이오플로우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슐린 펌프 관련한 이 이오 패치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 기술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대내적으로 호재 뉴스보다는 악재 뉴스가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연도가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나 반도체 쪽보다는 결국엔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그룹주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들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출발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쪽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오플로우처럼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이제 34억 정도 찍혔는데 이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00%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이오 패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급여가 이제 등재가 될 것인지 아닌지 지금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뉴스플로우를 보게 되면 이 보험급여 등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또 소비자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높여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술력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인정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 이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의 또 매출도 이제 잡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오플로우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바닥을 좀 다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쌍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바닥을 이 강하게 좀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25,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될 시에,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 저점이거든요.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만약 밀리게 된다면 손절은 굉장히 짧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상승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강한 또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기에 이어플로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플로우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쌍바닥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 위에 룸이 넓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플로우 저희 내일 아침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신은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국내 1위 애니메이션 OTT 기업인 라프텔을 인수를 하면서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신작 애니메이션 70%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라이브러리도 누적 1,000개 이상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 베이스로도 성장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에서 70% 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넷플릭스라든지 케이블 방송 관련해서 VOD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OTT 판매량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프텔 같은 경우에는 국내 OTT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부분에서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IP의 중요성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 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관련해서 IP의 중요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게 됐을 때도 IP가 흥행하고 있는 IP라든지 구작 IP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IP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제 친구들이라든지 동생을 보게 됐을 때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관련한 해가지고 카페, 콜라보 카페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콜라보 카페라든지 굿즈 상품권들을 판매하는 그
굿즈 상품군들을 구매하는 주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실적적인 측면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콘텐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왕이 부장이 좀 방한하지 않게 되면서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꺾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에 대한 구조적인 산업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애니플러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그리게 되면서 대세적인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4,5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니플러스 저희 월요일 내일 아침에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리쥬란이라든지 콘쥬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매출의 고성장세를 좀 이어냈고 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게 되면 그에 따른 AS 이 내수 부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도 더 기대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뭐 최근에 들어보면 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을 정도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내일 시초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6만 5천 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 대신에 그렇지 않다면 8만 5천 원을 목표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파마 리서치까지 함께 내일 시초가 공략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전략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